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보은기쌤입니다. 자, 정적분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다항함수 부정적분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X의 N제곱, N이 자연수일 때 이 녀석을 적분하게 되면 지수에다가 1 더해서 분모로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차수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해서 더하기 C 갖다 붙이기. 자, 이 녀석 미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 앞으로 나가죠? 약분되어서 1, 그리고 차수 하나 줄면 xn제곱. 항상 적분은 요거 미분했을 때 요놈 나오는가, 이걸 통해서 검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1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을 적분하게 되면 뭐 미분하면 1이죠? x 미분하면 1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될 겁니다. 자, 확장시키면 어떤 상수 a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 ax를 미분하면 a가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합니다. 3x제곱 더하기 1을. 이렇게 되는데 일단 3x제곱부터 적분해야겠죠. 지수 2 더하기 1하면 3, 분모로 가니까 3분의 3, 약분되죠. 차수 하나 증가시키고 x3제곱. 그리고 2는 2x. 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위껏 집어넣은 거 빼기 아래껏 집어넣은 건데 0이 있으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0 집어넣으면 무조건 0 되거든요. 자, 1 집어넣게 되면 1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 에다가 0 집어넣은 거 0 뺑각.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죠. 해서 3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에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적분 차근차근 해서 정적분값 윗끝 아래끝, 윗끝 빼기 아래끝,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뵙겠습니다. 부엉!